특집 이상우 TV DC 슈퍼 히어로 이상형 월드컵.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500회를 맞이해서 제가 또 DC 슈퍼히어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이상훈 TV가 역사적으로 100회, 200회, 300회, 400회 동안에 계속 이런 이상형 월드컵을 해왔습니다. DC 히어로? 이상형 월드컵 한 것 같은데요? 300회 때 했죠. 근데 그거는 제 와이프가 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DC 슈퍼히어로라기보다는 DC 캐릭터들, 피규어들을 픽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제가 직접 DC 슈퍼히어로들을 선택하는 특집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500회 아닌데 왜 지금 하고 있어요? 498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준비를 한 이유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2시에 DC 팬덤 2021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DC 팬덤은 DC에 관련된 게임, TV 프로그램, 영화, 코믹스 총 망라해서 스타들과 제작진까지 다 모이는 글로벌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점 예고편이라든지 새로운 소식들, 최초 공개 영상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깜짝 선물 같은 것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행사, DC 팬들을 위한, DC 팬들에 의한 DC의 행사 되겠습니다. 10월 17일 새벽 2시예요. 공식 DC DC팬덤 사이트와 DC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라이브로 생생하게 함께 막 채팅치면서 막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영어가 조금 부족해. 해석이 잘 안 돼.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8시에 또 DC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통역과 번역을 해놓은 애프터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호스트는 영공남자 채널의 조씨와 와이프죠. 국가비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생방을 글로벌 스트리밍하고 오후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상추들이랑 또 엄마 아빠 상추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DC 키즈 팬덤 사이트에서 DC 슈퍼히어로 걸즈와 틴 타이탄고 같은 DC 애니메이션 어드벤처를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이런 슈퍼맨과 배트맨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정의감에 넘쳐 흘렀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DC의 슈퍼히어로들 보면서 정의감 있는 아이로 좀 커가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봐야 된다! 이제 DC 슈퍼히어로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훈 TV 스튜디오가 아니죠? 어딥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기가 어딘지 눈치채신 분들은 박수 드립니다. 상추, 찐상들, RSTV님의 아지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300회 때 핫토이로 DC 피규어들 이상형 월드컵을 했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바람을 불어보고자 좀 더 신선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자 스태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쫙 깔렸어. 여기 스태츄 지금 여기 한 500체 있다. 이 DC 슈퍼히어로도 진짜 매력적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추리고 추려서 예선전을 거쳐서 8강 대진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8강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 스태프들이 랜덤으로 섞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사실 가장 핫한 DC 슈퍼히어로 사이보그, 샤잠, 마샤메노터 다 떨어졌어요. 어떤 DC 슈퍼히어로들이 이상형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지 8강 1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알스님 손이 보입니다. 알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상추 여러분. SCTV를 운영하고 있는 알스입니다. 또 이렇게 상우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인적인 능력은 아쿠아맨의 압승이지만 슈퍼히어로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무조건 배트맨이지 않을까 그렇죠? 코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은 얘가 갈고리를 이렇게 또 달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딜까요? 분명히 지금 배트맨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반전이 있다? 없다! 배트맨 승리! 나 진짜 너무 사랑해 배트맨. 자 8강 2경기 쌍그린이네요. 그린 에로우와 그린 랜턴 되겠습니다. 영화만 보신 분들은 그린 에로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린 랜턴은 예전에 또 영화로도 나왔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두 캐릭터 다 굉장히 오래된 DC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1940년대에 나왔던 이 친구들이에요. 뭐 초창기부터 얘네들은 굉장히 활약들을 많이 했고 특히나 그린 에로우는 저는 너무 또 재밌게 봐가지고 활을 너무 잘 쏘고 은폐 능하면서 격투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 라면 이 그린 랜턴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건 반지의 힘으로 인해서 막 다 만들 수 있는 그린 랜턴은 아예 군단이 있잖아요. 1대 그린 랜턴부터 해가지고 뒤에 혹시 보이십니까 저기? 이런 기공파 같은 거 지금 쓰고 있는 저 친구는 존 스튜어트. 혹시 알스님이라면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좋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린 에로우를 좋아합니다. 좀 더 인간적이고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배트맨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간적인 능력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히어로를 다들 또 매력이 있어 하잖아요. 제 선택은 그린랜턴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능력이지. 얼마나 매력적인데. 얘 막 다 만들어. 자, 8강 3라운드 어떤 친구들이 들어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 진짜 사기캐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넘사벽인 슈퍼맨과 진짜 스피드 하나만큼은 너무나 자신 있는 이 플래시. 여태까지 나왔던 애들 중에 가장 고민이 됩니다. 원래 저는 슈퍼맨을 보고 자란 세대긴 하지만 최근에 미드 플래시에 너무 빠져 있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아, 또 이게 진짜 고민되네요. 알스님 은 플래시랑 슈퍼맨 중에 일단 슈퍼맨은 네. 끝판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플래시가 좀 더 정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막 49대 51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막 고민을 했는데 저는 슈퍼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DC하면 지금 슈퍼맨인데 아 플래시 진짜 아깝다. 근데 진짜 거의 제 개인적인으로는 거의 결승이었어요. 자, 8강 4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캐릭터 원더우먼과 슈퍼걸 되겠습니다. 코믹스에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미드에서도 힘이 진짜 너무 장사예요. 우리나라의 인지도 여성 히어로 탑은 뭐 원더우먼이라고 감히 뭐 생각을 합니다. 포이즌 아이비나 캐드먼 같은 배트걸도 보이고 DC에도 이런 여성 히어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애들이 많은데 그중에 8강에 오른 예선을 통과한 두 명입니다. 이 두 친구 중에 제 선택은요? 여러분들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원더우먼 4강 진출! 자, 준결승에 진출한 두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담의 수호자 배트맨과 우주 경찰 그린 랜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참 요 둘 중에 선택이 생각보다 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애로우 이기고 올라올 때부터 아, 대진운이 좋지 않았나 싶고요. 결승 진출자는 배트맨 하겠습니다. 자, 4강 2경기 슈퍼맨과 원더우먼의 대결 되겠습니다. 스태츄로 굉장히 매력적이죠. DC 슈퍼히어로들의 역사가 있는 만큼 피규어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전 발음 좋았죠? 암초보 영어를 보시면 네, 발음도 교정을 해드립니다. 슈퍼맨과 원더우먼. 아, 진짜.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감독님이라면 슈퍼맨과 원더우먼 중에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아, 바로 슈퍼맨. 아, 이유는요? 헨리카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렸을 적에 남자 꼬마 친구들이라면 빨간 보자기로 망토 안 둘러본 친구 없고 S 만들어가지고 맨날 가슴팍에 붙이면서 슈퍼맨 흉내를 냈던 그런 어릴 적 추억도 있고 그리고 원더우먼도 TV 드라마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 진짜 다 따라 부를걸? 어디? 어디? 어디에서 날라왔나? 이거 황금박지네? 내일 할 줄 알았다. 아, 그래요? 오케이. 저는 결정했습니다. 결승에 진출할 슈퍼히어로는요? 원더우먼 되겠습니다! 자, 결승 가기 전에 3, 4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승리! 나가세요!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DC 슈퍼히어로들 너무나 매력적인 히어로들 천지지만 그 중에 이상훈의 픽! 이상훈의 마음속 1등 슈퍼히어로는 누구일까요? 배트맨과 원더우먼이 지금 자리를 해줬습니다. 아, 진짜 위용이 대단합니다. 둘 다 한쪽 다리를 올려주면서 탁 이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이런 느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멋진 캐릭터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보시면서 나라면 원더우먼, 나라면 배트맨 막 하실 텐데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또 존중을 해주시고 아, 진짜 고민돼! 지금도 나 이거 배트맨 하려고 하다가 원더우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그랬어. 팀장님은 혹시 이거 배트맨과 원더우먼 중 혹시 저는 원더우먼. 알스님은요? 저는 배트맨 하겠습니다. 피디님은? 아, 전 당연히 배트맨. 배트맨, 아 2대 1. 와, 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훈 TV 500회 근접 특집 DC 슈퍼히어로 이상형 월드컵의 최종 우승 DC 슈퍼히어로는요? 배트맨 최종 우승! 야,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아, 영화 버전도 너무 좋지만 코믹스에 나오는 배트맨의 회색 슈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고 제가 몇 안 되게 해본 게임 중에 배트맨 아캄 나이트나 이런 것들 제가 뭐 소개해드렸었던 적 있잖아요. 그만큼 배트맨을 많이 사랑하고 DC 슈퍼히어로들 사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꾸준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사랑받고 있는 슈퍼히어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DC 팬덤 2021을 맞이해서 이상훈 TV DC 슈퍼히어로 월드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망의 우승자 배트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7일 새벽 2시부터 DC 팬돔 유튜브 채널에서 글로벌 스트리밍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 DC 팬돔 사이트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미 그 공식 DC 팬돔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무료로 DC 코믹스를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또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공되는 아바타 빌더와 셀카 스테이션 같은 재밌는 컨텐츠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 DC 팬돔 사이트 꼭 가입하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17일 오후 2시에 글로벌 스트리밍 하시고 당일 17일 저녁 8시에 DC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애프터 파티 진행도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만나도록 해요. 저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트맨 포에버.